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리버풀과 레스터시티 간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펼쳐졌었던 토트넘, 맨체스터시티 간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토트넘은 승점 20점을 기록 리그 1위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3위가 된 레스터시티와 4위 리버풀로서는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 어찌 보면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보다도 이번 라운드에서 더욱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버질 반다이크, 조 고메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던 앤더슨 등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최근 모하메드 살라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상당수 전력이 이탈하게 되면서 포백 라인에는 제임스 밀러, 조엘 마티프, 앤디 로버트슨이 구성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전력 누수를 드러냈고 그나마 공격진에는 마네, 피르미누, 조타 등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클롭 감독으로서는 정말 최선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벤치 명단을 살펴보면 아드리안 키퍼, 타쿠미 미나미노, 시미카스, 디보코 오리기, 나다니엘 필립스, 클락스, 네코 윌리엄스 등 거의 암흑기 리버풀 시절이 생각날 정도의 선수들이 벤치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제이미 바디, 하비 반스, 제임스 메디슨, 유리 틸레망스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오늘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 결과는 전반전 조니 에반스의 자책골, 그리고 디오고 조타, 피르미누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리그 2위에 올랐고 레스터시티는 리그 4위로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정말 올 시즌 최고의 이적생으로 꼽히고 있는 디오고 조타 선수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디오고 조타는 올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뒤 프리미어리그 7경기 출전, 모든 대회 통산 12경기 8골을 기록하게 되는 정말 쾌조의 폼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오늘 경기 리버풀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에 대한 양팀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홈팀이었던 리버풀 팬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타가 공을 잡을 때마다 뭔가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려고 해 그의 터치, 무브먼트, 패스, 홀더 플레이는 절대적으로 눈에 띄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수아레즈의 시대였지. 와, 진짜 엄청난 극찬이네요. 근데 답글, 너 살라 첫 시즌 까먹었냐? 디오 골. 조타, 우리가 찾은 보물이야. 지니 바이날둠이 영원히 벤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 녀석은 창의력이 전혀 없어. 그냥 게으른 패스 뿐. 누가 내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영상을 만들어줘. 밀러는 나의 맨 오브 더 매치고 로버트슨도 조타한테 어시스트 좋았어. 리버풀 오늘 정말 잘했어. 케이타는 매우 날카로워 보이고 커티스 존스는 어메이징. 피르미누는 그의 가장 멋진 폼에서 돌아왔어. 롱패스들을 뿌렸던 밀러, 로버의 활동량, 마티프와 파비뉴의 벽, 언제나처럼 마네, 지니가 경기에 리듬을 맞춰주고 알리송은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바쁘게 보여. 이 팀은 정말 멋져. 모든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열일했어. 사실 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리버풀에 집중하기로 했어. 여자친구 대신 축구 좋네요. 커티스 존스 개잘하네. 계속 열심히 해. 트렌트 알렉산더 밀러. 하하하. 우리는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우승할 예정인데 막상 막하야. 조타는 매우 영리해서 메시와 페노메노, 호돈신만이 그의 위에 있어. 모든 선수들이 정말 다 잘했어. 계속 가자. 믿을 수 없는 플레이야. 너무 좋아. 등등 상당수 주전 선수들이 전력에서 대거 이탈했음에도 승리를 거둔 팀 상황에 대해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디오고 조타 선수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졸전 끝에 패배한 레스터시티의 팬들은 정말 분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우리 오늘 미드필더 있어? 지금 제임스 메디슨은 뛰고 있는 거야? AMH 기간 이전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팀으로 보이는 선수들은 시작부터 긴장한 표정들이었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어. 부상 FC한테도 지는 스몰클럽. 오늘 밤 우리는 리버풀을 쉽게 만들어줬어. 조니 에반스는 임포스터였습니다. 등등 축 처진 팀 경기력에 대해 많은 비난을 가했고 많은 팬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으로서는 어찌됐건 1위를 수성하게 되긴 했는데 리버풀과의 승점차는 없는 동점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시즌 누가 우승할지에 대해서는 시즌 초반부터 정말 박진감 넘치게 전개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